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인데 어제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고요. 어제는 수업도 있었고 또 어제는 어제 수업에 이제 우리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 중에 아주 멋진 분이 오셔가지고 백파이 공부도 하시는 분인데 뚝심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뭐 제가 이제 백파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짓거려대는 소리가 그분하고는 뭐딱 맞지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뭐 자기랑 전혀 다른 거 있어도 그래도 지금 이제 듣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비트코인은 아주 초창기부터 채굴하셨다고 해요. 초창기부터 채굴해서 이제 뭐한 3분의 1은 팔고 나머지 3분의 1은 갖고 있어요. 뭐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 체험을 하시고 그 느껴보신 분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우리 파이오니어님들 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왜? 우리도 동일한 체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분 만나고서 이제 생각난 게 어제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참, 네, 저 우리 사장님 보니까 앙드레 코스달라니가 생각이 난다. 그 양반이 정말 좋은 거 하나 사두고 주식 같은 거, 뭐 코인도 좋고 이제는 10년간 그냥 잠에 푹잘수 있는 수면제만 있다면 부모를 잘 만나지 않아도 결혼을 잘하지 않아도 자기가 똑똑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게 금융시장이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앙드레 코스달라니 할아버지가 했죠. 이거를 비트코인은 분명히 입증했죠. 파이코인은 입증할 수 있을까? 입증이 될까? 지금 이제 자꾸 요즘 이제 비트코인 ETF도 되고 이제 하고 나니까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뚜껑이 많이 열려서 지금 이렇게 외국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게 되면 에이씨 포기했다라고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처럼 10년간 잠에 들수 있다면 입증이 될, 비트코인처럼 정말로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 입증이 될까에 대한 답은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답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이제 어제 그 비트코인 어제 우리 오셨던 분 얘기를 듣고 쭉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4월 22일은 1,300원이었어요. 2011년도. 2011년도에 1,300원. 2011년도 7월 달에 18,000원도 갔었었어요. 그리고 뭐 다시 5,000원으로 내려오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분은 채굴해 놓고 그냥 뭐 뭔지 모르지만 갖고 계셨다고 해요. 이게 정말 돈이 되는지 어떠는지도 모르고 자기 일이 바빴고 그러면서 뭐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요. 들여다보지 않다가 2012년도 이렇게 18,000원 갔다가 또 다시 내려서 5,000원으로 내려왔다가 2013년도 가니 2000 5,000원 갔다가 2013년도 한 2년 지나니까 이렇게 5만 원도 넘어갔었었지. 어느 날 일하다가 비트코인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한번 보니까 5만 원이 넘었더래요. 무료 채굴한 건데. 그래서 5만 원 팔음 어머, 그래서 갖고 있던 것의 3분의 1을 팔아보셨대요. 돈이 들어오더래요. 기분 좋더래요. 그렇구나. 와, 그러면서 이제 뭐또 즐겁게 뭐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수면제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뭐 수면제 드신 건 아니지만 잊어버리는 사이에 이렇게 2016년 또 3년이 지나니까 그분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50만 원을 넘어간 거죠. 50만 원 넘어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뭐 아무튼 굉장히 그런 게 많아서 올라 보니까 50만 원이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3분의 1을 팔아서 갖고 있던 것에 3분의 2를 팔은 거래요. 와. 기분 좋더라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뭐 일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온날 보니까, 2021년이죠. 2021년도 보니까,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더래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을 다팔 생각은 안 들고, 3개만 팔아봤대요. 정말 돈이 들어오나? 그랬더니, 어머나, 정말 팔려갖고 2억 4천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걸렸죠. 그리고
세 개만 팔아봤대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말한 것처럼 수면제를 먹진 않았지만 자기 일이 바빴고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뭐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를 아주 멋지고 재밌게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아들 딸 다 외국에서 있고 뭐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그런 재밌는 분을 어제 만나뵀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게 입증이 됐는데 파이코인도 입증이 될 것이냐?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이에요. 어차피 10년간 잠에 들 수 있는 수면제는 없잖아요. 그분은 뭐 여러 가지로 오토바이 타는데도 바빴고, 뭐 행글라이더 하기에도 바빴고, 뭐 자기 일하기에도 바빴고, 그러는 사이에 앙드레 코스탈라니 할아버지처럼 수면제 얘기를 안 해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렇게 팔아서 이제 나머지 3분의 1은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자, 비트코인, 앙드레 코스탈라니 할아버지의 수면제 얘기를 비트코인이 입증했어요. 근데 파이코인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고 하니까 많이 기다리죠. 대문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대문 바뀐 것에 대한 거 보니까 뚜껑이 많이 열려 있어요. 오픈 메인넷 그래서 언제 하는데 2024년 2월 1일? 2월 1일에 한다는 소리도 있나 보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커피 도사님이 1월 30일 얘기도 하신 것 같고, 3월 14일? 안 그러면 6월 28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다렸다 지친 거죠. 10년간 잠들 수 있는 수면제는 없으니까 많이 지쳤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문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도 이제 이거 오픈 메인넷 한다고 했을 때 썼던 그림인데 라고 해서 보니까 오픈 메인넷 했다는 소린가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뭐 2023년에 당신이 어쨌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트위터에, 지금 X죠. X에 잘 뭐 올리지도 않는데 파이 네트워크에 이걸 올렸더라고요. 어제 올렸어요, 어제. 그래서 웬일이야, 이 사람들이 이거.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뚜껑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수면제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상당히 씹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뭘 씹었나 하고 내 자세히 보니까 뭐 모더레이터들은 파이에는 뭐 그렇게 파이 고래들이 없다 그랬는데 이건 고래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 올렸는데, 어떤 사람, 뭐 이 사람은 2022년도에 129명이라 갖고, 파이를 한 4만 9천 개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11,700명이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년 만에 리퍼럴 그룹 엄청 늘려갖고, 이 사람 36만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36만 개. 그래서 야 이거 고래 아니냐 씨 이러면서 이제 베어리시하게 그냥 한번 엔티파이죠. 파이를 한번 씹었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 보고서 이제 투덜투덜 된 거죠. 이게 무슨 KYC도 빨랑 안 하고 뭐 뭐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지. 뭐 2023년 보라 그래갖고 뭐 보고 누가 올린 거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야 이거 피라미드 스킴처럼 보이지 않냐?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아 이런 분은 정말 수면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한 3년 하신지는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11월 달에 이렇게 저기 로드맵 페이스 3에서 지금 현재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이제 오픈메인넷을 곧 탄다 이러면서 오픈메인넷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폭죽이 터지는 걸 해서 저도 오늘 대문이 바뀌었길래 이게 뭐 폭죽이 터지나? 폭죽 터지는 게 있나? 그랬더니 이 폭죽은 작년도 폭죽은 왼쪽 오른쪽으로 터지고 오픈메인넷 하면 된다라는 건 왼쪽으로 터지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오픈메인넷이 되게 되면 이제 파이어월도 없애게 되고 지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부와 이제 되고 아마 교환도 아마 이때가 되면 코인 스왑도 되겠죠. 다른 코인하고
스왑이 아마 되긴 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코인 스왑 코인을 바꾸는 거 이더리움으로 그러니까 파이코인 몇 개랑 이더리움 몇 개랑 뭐 파이코인 몇 개랑 그 비트코인 몇 개랑 바꾸는 게 오픈메인넷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파이코인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이 나오겠죠. 근데 객관적인 가격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팔지를 못해도 파이코인과 이더리움을 바꾸든지 파이코인과 솔라나로 바꾸든지 파이코인과 뭐로 바꿔가지고 갖고 있을 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픈 메인넷 하고 나서 그거는 이제 그 스왑을 해주는 그 사이트에서 파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파이의 IOU 가격. 이렇게 해서 현찰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왑이 되는 게 있고 스왑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스왑이 돼서 아마 오픈 메인넷이 되면 상장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현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코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곧 있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그 제가 어제 우리 만나셨던 분이 그렇게 아무튼 뭐 5만 원에도 팔고 50만 원에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3분의 2는 팔고 3분의 1은 8천만 원대 세 개를 팔아보고 지금은 다시 내려서 뭐 한 5천 몇백만 원 하지만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분은 뭐 코인도 좀 여러 개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파이코인하고 비트코인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크게 이렇게 뭐 비트코인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파이코인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죠. 그래서 수면제 없이도 그냥 투덜대도 시간은 가고 안 투덜대도 시간은 가요. 포기하지만 마시고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해서 그렇게 20년 만에 8천만 원에도 일부라도 팔아보시고 나머지는 갖고 계시고 하시는 그런 멋진 스토리처럼 그런 멋진 스토리가 우리 파이오니어님들에게도 생길 것입니다. 어차피 10년 동안 잠들 수 있는 수면제는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입증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파이코인도 입증이 될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